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 오늘의 주제는 화산 폭발로 멸망한 도시 폼페이 속 향락의 흔적 루파나르입니다. 이탈리아 캄파니아주에 위치한 도시인 폼페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유명 도시들이 랜드마크나 그 자체의 역사로 인해 유명한 것과는 달리 폼페이는 그 최후 때문에 유명세를 탔죠.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화산 폭발로 인해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멸망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폼페이 하면 자연재해에 대처하지 못해 망해버린 폐허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폼페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풍요로운 경제를 바탕으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도시이죠. 당시 로마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였으며 심지어는 로마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내부는 깔끔한 격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입구는 물고기의 입부분으로 출구는 꼬리 부분으로 의도적 설계를 할 만큼 철저히 계획된 도시였죠. 그만큼 뛰어난 과학기술과 도시계획의 결과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제도가 존재할 만큼 발전된 형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도인, 유대인 등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될 정도로 국제적이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에 대처하지 못했을 뿐이죠. 폼페이는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인해 18시간 만에 초토화되었다가 약 1500년 후인 1592년에 운하 건설 과정에서 그 유적들이 발견되며 알려졌습니다. 농업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대중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폼페이의 유적은 단연코 폼페이 사람들의 화석입니다. 순식간에 도시 전체를 덮쳐버린 화산재로 인해 형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굳어버린 폼페이 사람들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마치 살아서 움직이듯 활동하던 모습 그대로 옷주름과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유적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폼페이 멸망 당시인 서기 79년은 고대 로마가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시기였고 폼페이는 그런 로마의 도시 중에서도 고도의 발전을 이룬 도시 중 하나였기 때문에 폼페이의 다양한 유적들로 말미암아 고대 로마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도 있었죠. 특히 당시 로마의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었다는 주장을 크게 뒷받침해주는 유적인 루파나르는 이색적이고도 귀한 유적이었죠. 루파나르는 라틴어로 사창가라는 뜻입니다. 루파나르의 루파는 매춘부를 의미하죠. 다른 이름으로는 루파나레 그란데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루파나르는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창가는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립된 것에 가깝다고 하죠. 로마의 도시들은 각자 신화 속의 특정 신들을 정해서 추앙하고 해당 신이 상징하는 바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 해당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녹아있고 일상 속에서 신이 추구하던 것들을 행하며 살았다고 하죠. 로마보다도 먼저 존재했던 폼페이는 새를 키운 로마에 귀속된 이후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와 큰 관련 있는 도시가 됩니다. 비너스가 상징하는 사랑이란 단순히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육체적인 결합, 매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폼페이의 루파나르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앙하는 여신인 비너스가 상징하는 바를 행하며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폼페이뿐만 아니라 비너스를 추앙하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매춘을 일종의 신성한 행위나 의식처럼 여겼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과 관련지어서 주로 바닷가나 항구 도시에서 비너스를 추앙하는 경향이 컸는데 그래서인지 항구 도시에서 매춘이 성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루파나르는 폼페이 도시 중심지 한복판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파나르 주변은 폼페이 최대의 대중목욕탕과 극장 그리고 신전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로 둘러싸여 있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일부러 배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매춘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터부시되는 오늘날과는 다른 풍경이네요. 정치적 프로파간다나 스포츠 광고 등이 이러한 위치에 주로 배치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의도적으로 대중에게 루파나르를 노출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학자들이 이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19세기 당시의 사회적 맥락으로 이를 해석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루파나르를 단순히 현대적 사창가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시설로 오해하여 왜 대중에게 노출되는 위치에 자리 잡았는지 의아해하기도 했다네요. 루파나르로 가는 길목부터는 성적인 요소로 가득했습니다. 루파나르로 향하는 길목과벽 곳곳에는 남성의 중요 부위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는 마치 화살표처럼 루파나르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루파나르 입구 바닥에는 발바닥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성년자를 걸러낼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의 발바닥을 바닥에 새겨놓고 그보다 발이 작은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걸러낸 것이죠. 루파나르 내부에 들어서면 수많은 벽화들이 먼저 보입니다.
약 150개에 달하는 이 벽화들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노골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루파나르 관계자들이 루파나르의 손님들을 위해서 그린 벽화들입니다. 이 벽화들은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마치 안내판처럼 그려져 있죠. 각 벽화들은 다양한 체위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몇몇은 특정 매춘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직원 홍보수단이기도 한 것이죠. 루파나르를 방문한 손님들이 벽화를 보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나 본인이 원하는 특정 직원을 찾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벽화에는 해당 매춘 여성에 관한 정보들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격표를 문 앞에 새겨놓기도 했다는군요. 그리고 벽화 중에는 루파나르를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그린 벽화들도 있습니다. 벽화라기보다는 낙서에 가까운데 오래된 분식집에 가면 학생들이 벽에 사인펜으로 누구누구 왔다감, 떡볶이 맛있어요 등의 낙서를 남긴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낙서들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인사말이나 시를 적어놓은 경우도 있죠. 또 특이하게 특정 인물들의 부고를 알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경험한 루파나르의 여성들에 대한 평가도 있죠. 대부분은 칭찬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봤을 때 폼페이 사람들 중 글을 완벽히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이 남긴 낙서들도 그림과 글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있는 글들도 스펠링이나 문법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루파나르 관계자들은 이런 낙서들을 오히려 장려했던 것 같습니다. 어설픈 낙서들도 전혀 지우지 않고 오히려 손님들이 많을 때는 글을 알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큰 소리로 낙서를 읽어주기도 했다네요. 벽화와 낙서는 루파나르와 손님들이 쌍방으로 소통하는 창구였던 셈입니다. 직접 읽기는 민망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낙서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루파나르를 통해 당시 로마의 계급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루파나르의 매춘 여성 중 약 20% 정도는 노예의 신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라고 해서 별다를 것은 없었고 다른 여성들과 같은 돈, 같은 대우를 받으며 같은 손님들을 접객했다고 하죠. 또한 귀족이나 지체가 높은 남성들은 루파나르를 잘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집에 개인적으로 첩이나 관계를 위한 여성 노예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루파나르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루파나르의 아래층은 일반 손님들을 위한 공간이었고 매트리스가 없는 돌침대와 공용 화장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방마다 비추리한 창이 있었으며 문을 따로 닫을 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일반 손님보다 상대적으로 계급이 높거나 돈이 많은 손님들을 위한 위층의 경우에는 돌침대 위에 매트리스가 올려져 있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었으며 루파나르 밖에 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테라스가 방마다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의 인테리어도 아래층과는 달리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었지만 여성 손님들을 상대하는 남성 매춘부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폼페이 유적은 현재까지 약 80%가량이 발굴된 상태이며 지금도 발굴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루파나르 역시도 아직 전부 다 발굴된 것은 아니라고 하죠.